본인이 어떤 걸 쓰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면서 원고를 쓰신 분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어떤 감정을 독자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지? 이런 걸잘 모르면서 일단 책을 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투고를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작가분들이 투고를 많이 하시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 같은 게 있으세요? 아, 이런 것들은 뭐 제목을 예를 들면 어떻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메일 안에 내용은 어떤 식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첨부 파일은 어떻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은 원고의 과제도 일단 저희가 편집자도 첫 번째 독자라고 했듯이 네. 편집자가 혹할 만한 제목이면 좋긴 하겠죠. 근데 그리고 그게 꼭 엄청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뭔가 사람의 마음을 낚을 수 있는 것이 어딘가 숨어 있다면 그 과제부터 그렇게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네. 그 본문 매일 본문 내용에는 어떤 책 이다 성격을 좀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더 편하게 볼수 있을 것 같고, 네, 원고 그 메일 내용보다는 사실 저는 원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어떤 걸 쓰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면서 원고를 쓰신 분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어떤 감정을 독자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지? 이런 걸잘 모르면서 일단 책을 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투고를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네. 자기를 먼저 되게 정돈을 하고 그렇게 메일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바보 같아 보이는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확률 속에는 가능성이 깃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책을 안 읽는데 책을 만들고 또 책을 만드는 방송을 하고 우리 다 바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보람? 그러니까 왜 하는지 그리고 세상에 어떤 책이 나왔으면 좋겠는지 그런 얘기 듣고 싶어요. 바보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 바보들. 바보들. 맞아요. 근데 저도 이 일을 굉장히 좀 오래 하긴 했는데 책이 늘 근데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부터 지금까지 늘 책이 안 팔린다는 얘기를 듣고 살아오긴 했는데 요즘 정말 책이 잘안 팔리는 것 아, 같긴 그래요? 합니다. 네. 피부 그러니까 좀 약간 양극화 잘 되는 책은 정말 잘 되지만 그 외에 정말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한번 나오고 잊혀지는 책들이 굉장히 많긴 하고요. 그래서 조금 정말 아 이게 정말 바보 같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제가 여기 첫 번째 표지에 카피에 다정한 모험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네. 모험이 아니면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해보겠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좀 마음을 실었다. 이런 생각으로 책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 다정한 모험을 함께 하신 작가님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품고 있습니다. 네. 울것 같으신데? 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잘 되고 싶습니다. 아, 이쯤에서 저희 이제 독자분들한테 질문 받은 게 있어서요. 네, 네. 두 분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한 분은 이찬준 독서 TV라는 분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지금은 읽기에만 진심 어린 사람입니다. 쓰기에도 진심인 작가님께 박수 보내요. 봄비가 내리는 행복한 날, 작가님의 어린 시절이 궁금합니다. 갑자기. 어떻게 맥락이 이렇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어린 시절 어떻게 생활을 하셨고, 그게 네. 궁금하신 것 같아요. 글쎄요, 어린 시절에는 초등학생 때까지는 굉장히 좀 외향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개구쟁이셨군요. 장난도 많이 치고 네. 그랬었는데, 한 중고등학생 되면서 좀 성격이 조용해진 것 같아요. 내성적으로 좀 많이 변했던 것 같고, 거기에 뭐 어떤 계기가 있었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집 밖을 잘안 나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집 밖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슬램덩크 얘기도 나오지만 뭐 네네. 농구하러 나가고 아, 네. 네, 뭐 그렇기는 하지만 뭐 집에 많이 있었죠. 네.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책에 보면 에피소드 중에 그 PC 통신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제가 작가님하고 같은 세대잖아요. 그때 그 맨날 그01411 해가지고 띠디디디 네, 맞습니다. 접속해가지고 집에 전화 통화도 안 된다고 막 아버지 막 집에 오셔갖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한 번만 더 하면 컴퓨터 내다 버려버린다고 막 통신료 많이 네, 나오고. 이런 얘기 듣고 막 그랬던 세대거든요. 그 PC 네. 통신에 다들 빠져 있을 테느라 작가님도 그런 경험을 겪으시면서 네, 제가 그 악마도 같은 PC 통신을 만난 게 이제 고3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이제 수능과는 이제 멀어진 네. 삶을 살았어야 했죠. 네. 저는 고2 때 채팅방에 미쳐가지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또 다른 분이 이런 질문 좀 남겨주셨어요. 김영민님, 빼먹지 않고 하는 하루 루틴이 있으신가요? 이게 뭐 글쓰기에 대한 루틴을 그러겠죠?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커피? 커피. 커피, 네. 커피. 글쓰기 전에 커피 꼭 드신다는 거. 네네. 그게 뭐 그 하루 직장 생활 자체가 그런데요. 저는 보통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뭐 원 플러스 원 킹커피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거 킹커피 한 잔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루틴이다. 네. 네, 글 쓸 때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마감을 하는 글쓰기를 하진 않아서. 예. 보통 제가 쓰고 싶을 때 쓰거든요. 매일 꾸준히 뭐 이렇게 하는 게 네, 아니라 매일 쓰지도 않고 네. 저는 오히려 좀 몰아서 쓰는 편인 것 같고요. 하루에 뭐 두세 꼭지 쓰는 날도 있고 하루에 뭐 하나도 안 쓰는 날도 있고 네,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보통 이렇게 사장님 외근 가실 때 막 글이 막 잘 써지고 이러지 않나요? 그런 건 없나요? 근데 글쓰기는 아무래도 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조용할 때 혼자 있을 때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하죠. 네. 그 여기 책에 보면은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작가가 된 사람이 어린 시절에 몇 살에는 문을 닫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뭐였죠? 엄마랑 그 대화였잖아요. 네, 그 도로시 웨스트라는 예. 작가분의 이야기였었죠. 네, 네.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도로시 웨스트 그 작가의 책상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였는데요. 그 도로시 웨스트라는 국내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신 작가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 흑인 작가분이신데 7살 나이에 엄마한테 방문을 닫아도 될까요? 물어봤는데 그 도로시 웨스트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닫아라. 근데 왜 닫으려고 하니? 물었더니 그 도로시 웨스트가 생각을 하고 싶어서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마 11살 나이에 방문을 잠가도 될까요? 물었더니 어머니가 잠그렴. 근데 왜 잠그려고 하니? 했더니 글을 쓰고 싶어서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에피소드가 이제 나와 있는데 그 글쓰기에 대한 어떤 그 외로움 같은 거를 되게 잘 표현한 글이 아니었나 싶고요. 특히나 도로시 웨스트처럼 그렇게 어린 나이에 방문을 닫고 생각을 하고 방문을 잠그고 글을 쓰려고 했다는 점에서 저는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30 이후에나 뭐 책을 내봐야겠다, 뭐 글을 좀 본격적으로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 나이에 예를 들어 뭐 제 아이들이 아버지 저 방문을 잠궈도 될까요? 한다면 왜? 너 임마 방문을 왜 잠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게 방문을 닫고 잠그는 것을 바로 허락해준 도로시 웨스트의 어머니도 좀 대단하신 것 같고 네. 그 이야기 자체가 저한테는 좀 많이 아름답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네. 네. 저는 그 장면 보면서 그런 말씀하신 느낌도 되게 뭔가 울컥하다라고 막 표현하셨는데 저도 좀 그런 거 느끼기도 했고 또 스티븐 킹 우리 욕하는 글쓰기를 읽었을 때도 그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나오잖아요. 혼자만의 시간에서 완전 거의 이렇게 막 날듯이 매일매일 굉장히 꾸준하게 쓰고 김영하 작가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선을 아예 없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방해받지 않는 책들도 정말 몇 권만 딱 놓고 뭐 그런 식으로 공간을 꾸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꼭 공간이 아니어도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시간과 어떤 상태에는 되게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인터넷이 꼭 있어야 됩니다. 계속 검색하면서 또 네. 맞춤법도 하고 네. 그렇죠. 맞춤법도 돌려야 되고 저 작가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일상에서 이렇게 글을 계속 쓰시잖아요. 네네. 근데 어디에서 쓰세요 주로? 저는 회사 사무실에서 거의 쓰는 편이고요. 네. 그 출간을 목표로 하는 원고를 쓸 때는 회사 사무실에서 쓰고 그 시간은 보통 이제 낮 시간이죠. 아, 네네. 네, 왜냐면 사장님 외근 가시고. 네, 네.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제 밤이나 새벽에 쓰게 되면은 글이 굉장히 좀 감상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당장 뭐 싸이월드에 올려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글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 네네. 네, 출간을 목표로 하는 원고를 쓸 때는 철저하게 낮 시간에 사무실에서 땡땡이 치면서 쓴다. 그거를 혹시 네. 올리는 공간이 SNS가 있으세요? 저는 글쎄요. 글은 뭐 여러 곳에 올리고요. 네. 뭐 브런치라든지 네.
뭐 페이스북에도 가끔 글을 올리고 그리고 책 홍보를 위해서는 인스타그램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친해요. 제가 막 이렇게 작가님 그 SNS를 하신다고 책에서 봐서 네네. 뒤적뒤적 해봤거든요. 네네. 네이버 블로그가 나왔어요. 아, 네네. 네, 거기 책 출간됐다고 글을 쓰셨는데 아, 네. 네, 다능체로 쓰셨더라고요. 아, 네. 네, 원래 그렇게 네. SNS 하실 때 그렇게 쓰시나요? 뭐뭐했다능? 뭐뭐했다능? 아, 사실 뭐지? 그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자주 글을 안 올리고 네네. 거의 페어와 마찬가지인 공간이라 네, 네.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그 오덕구체로 이제 네, 글을 썼죠. 네, 네. 반성 중입니다. 이걸 나왔다는 누가 거 알려야 한다는. 아, 여러분 제가 책이 나왔다는 이런 식으로 썼었죠. 네. 바로 이유 끊길 수 있다는. 네. 슬슬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아 오늘 좀 이 얘기는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게 있다면 혹시 있을까요? 저 표지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아, 예, 예. 블로그에 있었다는. 네. 해주시죠. 그, 네. 네. 그 이 책이 이제 난생 처음이라는 시리즈의 네 번째 책인데 네. 앞선 시리즈물 뭐 킥복싱, 서핑, 기타 같은 경우에 다 국내 일러스트 작가님들이 그림을 그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편집 들어가면서 어떤 작가분이 제 책의 표지 그림을 그려주실까 네. 기대를 하고 했었는데 우리 이제 편집자님이 이 그림을 보내주시면서 네. 작가 양반 자네 책에는 이 그림을 쓸 예정이라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을 때 굉장히 좋았었고요. 이 표지를 그려주신 분이 독일에서 책 관련 그림을 많이 그리시는 작가분이라고 하셨어요. 네. 외제네요, 외제. 네네. 그래서 이제 바다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미술 표지다 보니까 현대미술을 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인테리어 용도로도 쓰실 수 있으니까 네, 많이 좀 사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피해놓으면 네. 예쁜 책이다. 네, 네, 네. 네. 아, 근데 저는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리 동그랗게 떠있고 보증 네. 보름달이 책을 쌓아놓은 소년이 네. 갑자기 그 거북이가 네. 이게 가고 있어요. 거북이. 네, 네, 거북이가 이렇게 등지고 네. 걷고 있는데 그 거북이를 달빛에 비친 거북이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해석하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되게 재미있어요. 거북이가 왜 있을까? 되게 평화롭고 저는 꿈 같기도 하고 소년을 네. 보면서 네. 혹시 이 소년도 어떤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 거북이가 좀 많이 느린 동물이잖아요. 뭐 작가가 되는 길도 사실 그렇게 빠르게 될 수 없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서 이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근데 책에 이제 한영애 씨가 부른 달이라는 곡에 대한 가사 이야기도 나오는데 거북이처럼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더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보름처럼 밝게 빛날 수 있는 작가를 꿈꾸는 게 아닐까. 그렇게 이건 제 해석이고요. 네. 저는 이적의 달팽이 떠올랐어요. 아, 네네. 달팽이. 갈래. 네. 자, 저희 신혜진 편집자님도 이 말은 좀 하고 싶다 그런 게 있으시다면. 아니면 홍보하셔도 되고요. 네, 출판사 홍보, 책 홍보 다 가능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좋습니다. 네. 아니 이 표지를 그리신 분은 그 국내에도 책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림을 모아서 이 작가분의 책 그림책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예전부터 되게 좋아했던 책이기도 하고 네. 이 뭔가 따뜻하면서도 간절하면서도 다정한 듯한 분위기가 되게 네. 잘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디자이너분도 되게 좋아하셨고 작가님도 좋아하셔서 네. 되게 만족스러운 셀렉이 아니었나 아, 네. 생각하고요. 네. 독일 분이어서 그런지 아무도 읽어주지 않아 이름을 잘 들어. 아, 작가님이 발음하실 줄 압니다. 아니 크빈트 부올스인데 사실 그 뭐라고요? 표기와 발음이 왜 그렇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네. 네. 독일 네 독일 분이시라고 하십니다. 네. 네. 이어서 말씀하시자면 네. 이건 네. 뭔가 이렇게 좀 다정하고 따뜻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눈빛으로 약간 소년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 소년이 편집자고 거북이가 작가님이신가? 라는 느낌을 담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소년도 작가님이고 거북이도 작가님이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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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다정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러면서도 좀 재미있는 책이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네.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겠다는 좋겠다는. 네. 아니 이 둥근 달은 천사의 신 신혜진 편집장님이 아닐까 비춰주시는 되게 가슴에 남는 단어가 다정한 모험이라는. 다정한 모험. 네. 다정한 모험. 그 정도로 이렇게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 정말 따뜻하다. 위로가 된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들 간절하게 그런 것들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생기고 같이 나아가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네네. 작가님과 편집자님을 동시에 또 이렇게 모셔가지고 저희도 이야기 나누니까 참 새롭고 재밌네요. 다음에도 또 기회되면 이렇게 동시에 모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다음 책도 저희가 잘 되시기를 이번 책도 물론 잘 돼야 되겠고 네. 응원 드리고 이번 책이 잘 돼야 다음 책이 있는 그렇습니다. 거라는 이번 책 잘 돼야 된다는 네. 네. 아 이렇게 여러분. 불러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네. 책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네. 네, 난생 처음 내 책 내게도 편집자가 생겼습니다 라는 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기까지 얘기 나누고요. 작가님 다음 글도 너무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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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